계속해서 광주 전남권이었습니다. 6.1 지방선거가 78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의견 속에 공동비대위원회 체제에 돌입했고 국민의힘도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는 등 여야 각 정당이 지방선거 체비에 돌입했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도 이번 주부터 출마 선언과 예비후보 등록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대선 이후 본격적인 지방선거전에 돌입한 여야 각 정당.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로는 이용섭 시장과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양강 구도 속에 4년 만에 다시 맞붙습니다. 정준호 변호사와 김혜경 남부대 교수도 출마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로 이행을 했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변수가 많이 사라졌다. 이용섭, 강기정 사실상 양자 대결로, 재대결로 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것 같고. 정의당은 장현주 후보, 진보당 김주어 후보, 무소속 정광선 후보가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호남에서 역대 최고 대선 득표를 얻은 국민의힘도 광주시장 후보로 경쟁력 있는 인물을 내세운다는 전략입니다. 당에서 준비한 파격적인 개혁안들과 더불어서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전남지사 후보로는 김영록 현 지사가 견고한 지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보당 민정기 후보도 예비 후보로 등록했고 국민의힘은 김화진 도당 위원장이 출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초단체장 선거는 민주당이 여성과 청년 공천을 확대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후보 공천 과정이 요동칠 것으로 보입니다. 새신과 변화에 발맞추어 여성과 청년에게 공천 확대하겠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는 교육감 후보까지 총 80여 명. 각 정당이 조만간 경선 일정 등을 확정하면 출마 선언과 예비 후보 등록에 이어 선거전이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광주시가 새 정부 국정과제 대책단을 구성해서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차기 정부에도 광주 발전이 멈춤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히고 새 정부 인수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광주형 일자리 시즌2와 AI 대표 도시 등 지역 현안이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새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국민 통합과 균형 발전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광주시는 고층 아파트가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경관 훼손의 논란이 일자 지난해부터 주상 복합은 40층, 아파트는 30층으로 규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를 개발 사업과 지역 여건에 따라서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승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주거지역 인근 상업지역에 건축 중인 주상 복합 아파트입니다. 3년 전 당초 사업 계획은 광주 지역 최고층인 49층이었지만 39층으로 변경 승인됐습니다. 주거지역은 30층, 상업지역은 40층 이하로 제한하는 게 이용섭 시장 취임 후 광주시의 방침이었기 때문입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엔 이 같은 내용의 건축물 높이관리 원칙을 공고하고 정식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입지 여건과 개발 계획에 따라 건물 층수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시 기반시설 확충과 각종 개발 사업, 광주형 랜드마크 요구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조정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풀어준다는 개념이 아니고 어떤 데는 지금보다 더 강화될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지금보다 훨씬 넓혀질 수도 있고 지속가능하고 합리적이고. 현재 건축물 높이 관리 원칙에도 이미 지역발전 견인시설 유치 등에 대해서는 40층 이상 가능하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층수 제한을 더 강화할 수도 있는 맞춤형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규제 자체를 완화하는 거란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예외적인 규정을 너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저희 맞지 않다고 봅니다. 유연성이라고 하면서 사실은 과도한 개발이 될 가능성이 지금까지 도시계획 행정 관행으로 봐서 훨씬 높은 거죠. 광주시는 건물 높이 관리 계획이 포함된 도시경관계획 용역 중간 보고회를 올해 상반기 중 실시하고 내년 초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유승용입니다. 광주시가 대선 과정에서 관심사로 떠오른 복합 쇼핑몰 유치와 관련해서 일부 업체와 접촉하는 등 실무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이용섭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해당 부서 관계자들이 최근 업체 두 곳을 접촉해 복합 쇼핑몰 유치 문제를 논의했고 입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시장은 또 위치나 건립 시기가 중요한 만큼 황주 대전환특별위원회가 이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이른바 가레이스키로 불리는 고려인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요. 고려인 5세인 10대 소년이 두 나라를 거치는 피란 여정 끝에 우리나라 입국해 먼저 들어와 있던 가족의 품에 안겼습니다. 김혜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미콜라이우에서 살던 고려인 5세 13살 최마르크 군. 러시아군의 포격으로 사상자가 늘어가자 지난 8일 피란길에 올랐습니다. Я, честно говоря, не знаю, но типа говорят, что там сейчас обстрелы. 목적지는 아버지가 살고 있는 한국의 광주 고려인 마을. 천신만고 끝에 우크라이나에서 인접 국가 몰도바로 이동했지만 한국으로 오는 비행기는 없었습니다. 다시 버스를 타고 또 한 번 국경을 넘어 루마니아로 향해야 했습니다. В общем, выехать вообще, потому что там куча пробок, блокпосты. Ну, а потом быстро проехались из Одессы до границы с Молдовой за 4, там 5 часов. 우여곡절 끝에 주 루마니아 한국 대사관에 도착한 최 군은 동포 비자를 발급받은 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고 목숨을 건 피란 엿새 만에 한국에 있는 가족 품에 안겼습니다. 지금은 코로나19 해외 입국자 조치에 따라 자가격리 중입니다. сейчас хоть даже я его не потрогала, не встретилась, но это такое прям хоть по телефону разговариваю, вот такое счастье. Я знаю, что он уже рядышком. 최군과 같은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위해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모금도 시작됐습니다. Вы знаете, для меня это, конечно, ну, неожиданно было, потому что очень много, ну, как семьи страдают там это. Вот как-то не знаю, Бог дал. 광주 고려인 마을에 사는 우크라이나 국적 고려인은 260명 가량. 포화 속에 있는 가족들을 만날 날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어제 광주 전남의 1일 확진자가 전날보다 3천여 명이 늘어나면서 처음으로 2만 명을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등으로 11,173명이 확진됐고 전남은 11,454명이 신규 확진되면서 광주 전남의 전체 확진자는 22,62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로써 광주 전남의 누적 확진자는 35만 8,382명으로 늘었습니다. 포근한 봄 기운에 꽃이 하나둘 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은 하늘과 함께 포근한 봄 날씨를 만끽하기 좋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 21도, 곡성 22도 등 내륙 지역은 20도를 웃도는 곳들도 있겠는데요. 광주의 경우 평년 기온보다는 무려 7도가량이나 높겠습니다. 다만 아침 기온은 다시 5도 이하로 뚝 떨어졌으니까요. 크게 벌어지는 일교차에 감기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어제 종일 흐렸던 하늘이 물러나고 오늘은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은 공기질도 무난하겠는데요. 다만 밤에 서해상에는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평년과 비슷하거나 1, 2도가량 높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21도까지 올라 포근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 여수 15도, 보성 17도 등 어제와 비슷하거나 최대 7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한낮 기온 14도, 강진과 장흥 18도까지 오르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그 외 도서 지역은 11에서 14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밤부터 서해상은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목요일 늦은 오후부터 금요일 오전까지 또 토요일 오전에 봄비 소식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전국적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유가 정보 사이트 오피넷이 집계한 자료를 보면 평균 휘발유 가격은 광주가 1,960원, 전남 1,961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목포에서 가장 비싼 주유소의 휘발유 가격은 2,160원, 경유도 2,000원을 넘어선 리터당 2,095원으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주유업계는 정부의 유류세 20% 인하 방침이 이어지더라도 휘발유 가격이 평균 리터당 2,000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남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전남교육청에 학교 급식 노동 가중과 인력 공백을 해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전남지부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전면 등교 이후 급식실의 조리와 배식 시간이 늘고 방역 업무까지 더해졌지만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교육당국이 대체 인력 채용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학교 자율에 맡기지 말고 교육청이 구체적인 급식 지침을 내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남의 사교육비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남 지역 초중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35만 천 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고 광주 역시 전국 평균보다 낮은 43만 5천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함께한 KBS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